가조립했던 셔틀도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합니다. 사실 모형업체 입장에서는 저걸 그냥 저렇게 단순 조립을 하시는 분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사출색을 검정색과 흰색으로 했는데, 저희처럼 도색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 흰색 사출이 좀 많이 별로입니다. 왜냐하면 빛을 아주 많이 반사를 하기 때문에 몰드라든지 패널 라인이라든지 그런 디테일들이 반사가 돼서 눈에 잘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사실상 많이 귀찮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그냥 모델러용은 그냥 기존에 회색 사출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저게 뭐 제조사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. 예전에 제가 200:1 하세가와의 셔틀 한번 작업한 적이 있는데, 그때 저 앞부분이 많이 안 맞았던 기억이라 저 부분을 플라판을 적층해서 수정을 해줬습니다. 이게 단차가 생기는데 플라판 하나 미리수는 제가 몇 미리를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, 그거를 끼워서 단차를 수정해주면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하고요. 그 끼운 만큼 또 그 부분 패널 라인도 다시 살려주면 되겠습니다.